관세음보살, 먼저 계시거를 보시겠습니다. 된다, 나는 잘될 것이다. 예, 우리가 늘 이런 긍정적인 마음, 희망적인 마음을 갖고 어떤 일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된다, 나는 잘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된다, 나는 잘될 것이다. 예,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암시 아주 중요합니다. 예,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늘 관심 가져주시고 주위에 구독, 포교해 주시고 또 공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다 들어보시고 좋으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우리가 불교대학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예, 오늘은 행운경을 만난 행운, 당신은 행운하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행운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끝까지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력도 좋아야 하지만은 운이 좋아야 합니다. 운을 우리는 행운이라고 합니다. 저 서양 사람들은 상대를 위해서 good luck 이란 말을 아주 자주 해줍니다. 우리는 좋은 운을 만나 일이 잘 되어가는 사람을 행운아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하기로 우리 불자들이야말로 행운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자경문이란 책에 보면 인생 난특, 불법 남봉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부처님 법 만나기 더 어렵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모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더 어렵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더 어렵다. 예, 그 숱한 생명체 가운데 하필 사람의 몸을 받았고 그 많은 종교 가운데에서도 불교, 부처님 정법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운이 좋은 일입니까? 정말 우리는 행운아입니다. 여러 경전에서는 이를 맹구우목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눈먼 거북이가 저 태평양 같은 바다 아래를 기어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100년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와서 숨을 갈아 쉰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맹구, 즉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바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하필 바다 수면에 딱 하나 구멍 뚫린 큰 나무 토막이 떠돌아다니던 중에 마침 수면 위로 올라오던 거북이의 머리가 그 나무 토막 구멍에 쏙 들어가서 한동안 숨을 갈아 쉬는데 아주 편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사람의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정법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천만급 난조우입니다. 백천만급 난조우, 즉 백천만급의 긴 세월에도 만나기 어려운 행운을 우리 불자들은 얻었습니다. 이 행운을 놓치지 말고 우리 모든 불자들은 더욱 용맹정진하여야겠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유튜브 생활법문 자료를 찾으려고 이런 경전, 저런 경전을 보다가 행운경, 즉 행운을 설명하는 경을 만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행운경, 경 이름도 좋죠. 행운경 원본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행운이 무엇인지 말해달라는 한 신도 요청에 다음과 같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쭉 소개를 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운이다라는 겁니다. 바보, 어리석은 사람들과 사귀지 않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는 것은 행운이다. 행운이죠.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들을 존경하는 것은 행운이다.
알맞은 장소에서 머무는 것은 행운이다. 과거에 공덕 있는 행동을 한 것은 행운이다. 자신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은 행운이다. 진리, 법에 대해서 많이 듣는 것은 행운이다. 뛰어난 재주를 갖는 것은 행운이다. 계법을 잘 지키는 것은 행운이다. 기분 좋게 말을 하는 것은 행운이다. 부모를 모시는 것은 행운이다. 배우자와 자식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행운이다. 평화로운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행운이다. 관대하고 올바른 품행을 하는 것은 행운이다. 친척들을 돕는 것은 행운이다. 결백한 행동을 하는 것은 행운이다. 악행을 멈추고 하지 않는 것은 행운이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행운이다. 예,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행운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운입니다. 최근 어느 절에 스님들이 술판을 벌여서 전국적으로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생활보문 댓글에도 불자들이 창피스럽다고 난립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제가 죄송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법은 펼쳐져야 합니다. 사회가 다 그렇듯이 30% 스님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30% 잘하고 있으면 그냥 만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익히고 수행하는 이러한 정진력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불태전의 용기를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행운이다 했으니 우리 불자들 가운데서도 행운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쉬운 기회가 왔습니다. 술 드시는 분들 다 끊으십시오. 그러면 행운입니다. 그러면 망신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운경 본문을 거의 원문 그대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확고하게 미덕을 베푸는 것은 행운이다. 붓다와 스승, 부모님과 선배들을 존경하는 것은 행운이다. 겸손함, 만족함, 감사함을 갖는 것은 행운이다. 인내하고 하심하는 것은 행운이다. 번뇌가 소멸된 사람의 고요한 모습을 보는 것은 행운이다. 이런 내용도 아주 좋네요. 번뇌가 소멸된 사람의 고요한 모습을 보는 것은 행운이다. 적절할 때 종교적인 토론을 하는 것은 행운이다. 자기 제어를 하는 것은 행운이다. 네 가지 신성한 진리, 즉 사성제를 자각하는 성스러운 삶은 행운이다. 열반, 니르바나를 깨닫는 것은 행운이다. 어둠과 이름,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행복과 고통 등의 세속적인 관념들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행운이다. 슬픔이 없고 오염되지 않고 안전한 것은 행운이다. 모든 일을 완수하고 어디서나 불굴의 정신을 갖고 언제나 행복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행운이다. 지금까지 행운경 The Sutra of Good Luck 영어는 제가 붙였습니다. The Sutra of Good Luck 이었습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엘리트 불자 여러분, 이 행운경 말씀이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위에 쭉 드린 말씀처럼 행운은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와 수행으로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나는 참 행운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 마음의 눈을 떠서 나날이 운이 좋은 그런 불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